자, 8월달 일단은 여기 보시면 메리츠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 보호망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친절히 놀자님, 허 유튜브 안 한지 알았음. 안 한지 네, 아니에요. 저 보호망 유튜브 네, 당연히 해야죠. 저 보호망 구독자가 몇 명인데요. 네, 그래서 할 거니까 일단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죄송한데요, 보호망님 어느 대리점이신가요? 네, 궁금하세요. 네, 일단은 구체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슈퍼 8월 혜택 보기. 8월달 멸치화재. 일단은 저 보호망이 설명해 드릴게요. 신간병시 출시가 됐어요. 신간병. 간호간병 입원시 27만 5천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한도가 상향이 조정이 돼요. 그래서 다빈치 로봇, 갑상선, 전립선, 수술시 일단은 100만원까지, 10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멸치화재 8월달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다빈치 로봇 수술 한도가 상향 조정이 되었어요. 갑상선, 전립선 250에서 1000만원까지 올라갔고요. 특히 메리츠는 타사 대비 100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유병자 보험이에요. 유병자, 간병인 보험이 보장이 확대가 됐어요.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병인 보장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간호간병 이용 시 변경 전에는 가입 금액이 지급이 됐지만 지금 현재 8월부터는 변경이 간병인 현물 비용이 정액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자, 간호간병 입원 일단 총 보장이요 27만 5천원. 근데 좀 이따 설명됐지만 DB 같은 경우는 31만 원까지 되는데 좀 한도가 매지가 좀 낮네요. 자, 그리고 일반 병동 간병인 이용 시에는 간병인 14만원까지 이렇게 해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마음의 소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들어옵니다. 네, 얼른 들어오세요. 네, 친절히 놀자님. 허, 종신보 이것도 좋은 거 없어지네요. 5년나 7년나 단기나 일단 종신보험도 8월까지만 가입이 되고 9월달부터는 일단은 없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메리츠화재 세 번째예요. 통합암, 암수두비, 체증형으로 일단 가입이 되는데요. 담보 하나로 최대 5번까지 통합 암보험. 예, 그 전에 알죠? 우리 또또암인가? 예, 그래서 또 걸려도 또 받는 암보험처럼 일단은 통합 암진단비가 5번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자, 일단은 지금 20명 정도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실 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일반암, 유사암, 체증형, 암수두비, 수술 시 매회 25% 체증형으로 보장이 된다는 거. 네 번째로는 뇌. 심장은 메리츠다. 요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부정맥이죠. 기타 부정맥이 1000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 혈정종의 치료비 1000만 원 보장이 되고요. 2대 체증 수술도 1억 5천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다가 2대 산정특례도 3000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 자, 다섯 번째로는 신비로운 종수두비예요. 그래서 생명보험에 있는 매회 반복적으로 사골 곰탕 우려먹듯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매회 보장이 1호종 수술비가 탑재가 되었고요. 비급여, 시의료 비급여 이런 부분들도 보장이 되고 급여 부분도 흡입, 천자 이런 부분들을 원래 수술비 보험에서 보장이 안 됐어요. 그런데 흡입 천자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갑상선 결절 최대 360만 원, 작은 근종도 510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경과 혈관, 많은 부위에 탁월한 갑상선, 다빈치, 로봇, 암, 1000만 원까지. 요즘에는 갑상선암, 그리고 전립선암, 85%가 로봇 수술을 많이 하죠. 특히 로봇 수술은 신경과 혈관이 많은 부위인 갑상선, 전립선 부위에 효과가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 예후가 좋은 다빈치 로봇 수술, 이런 부분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8월부터 다빈치 로봇 수술 한도가 상향이 조정이 됐어요. 일반암 1000만 원, 그리고 특정암이죠. 갑상선, 전립선암도 250에서 1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음의 소리님, 헉, 작은 근종 하신가요? 왜 이렇게 높아요? 여자들 많이 걸리는데. 맞아요. 작은 근종 많이 걸리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360만 원인가? 이렇게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메리츠가 갑상선암 다빈치 로봇 수술 시 1000만 원 보장해 준다고요? 진짠가요?
그럼요. 진짜입니다. 이렇게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고요. 메리츠가 수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좀 많이 약했는데 지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메리츠가 다빈치 로봇 암 수술시 1,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 타사도 역시 똑같아요. 하지만 특정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거의 4배 차이가 난다. 타사는 250만 원까지만 가입이 되지만 메리츠는 1,000만 원 묶어 더블로 가! 그래서 4배 이상 일단은 한도가 높게 올라간다는 거 이러한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 보호망이 오늘은 상품 소식지다 보니까 저희 구독자나 시청자분들도 많이 가입을 하고 있지만 우리 설계사분들도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오늘부터. 그런데 아무래도 8월달 신상품 많이 알고 있으셔야 아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깊게 틈새시장을 노려서 많은 사람들을 추천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도 12개 회사 저 보호망이 1시간이나 뭐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8월달 이슈상에 대해서 올릴 테니까 많은 분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돈이 되는 정보 많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암수습이 갑상선암 매회 더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수술을 할수록 25% 체증형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저 이상한 불법 다운 저 안 받아도 왜 이렇게 이것저것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다빈치 로봇 암수습이 1,000만 원, 갑상선, 전립선암 1,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유사암 수술비 체증형으로 쭉 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음의 소리님 메리츠가 많이 좋아졌네요. 네, 많이 좀 내용이 좋아졌습니다. 내용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갑상선암 수술비 업계 최대 보장이에요. 네, 메리츠 같은 경우는 다빈치 로봇 1,000만 원. 1회 수술시 1,000만 원, 5회 수술시 7,500만 원까지 타사는 250 담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메리츠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세피님 하이 올만입니다. 예, 반가 반가. 네, 얼른 들어오세요. 자, 메리츠 진단비와 수술비 업계 최대 보장이에요. 그래서 갑상선암 진단 수술 최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갑상선암 로봇 수술 비용도 평균 1,5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4,000만 원 보장 추천 플랜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메이츠는 수술비가 좀 뛰어나요. 로봇암, 유사암, 유사암 진단비가 타사 대비 한도 금액이 여기 보시면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우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세핑님 그동안 다른 채널에 봤던 말입니다. 종종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얼른 들어오시고요. 판다님도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보호망님 8월 이슈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신상품 안내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유병자 당신을 위한 특별 담보 유병자 전용 신간병인 출시가 되었어요. 일당 최대 금액 요즘에 간호간병이 워낙 이슈잖아요. 근데 DB가 이게 색깔이 DB인데 20만 원 아니에요. 이번 달 31만 원 더 올라갔는데 이거 매치에서 잘못 나온 거네요. 간호간병 서비스 요즘에 간호간병원 통합 병실이 많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간병인 부른 것보다 간호간병 간호사들이 와서 저 보호망도 7년 전인가 그때 충수염 수술했는데요. 그때 간호간병 병실을 이용을 했는데 면회가 잘 안 돼요. 근데 간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초인종 누르면은 많은 분들이 와서 서비스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 간호간병 통합병실 매우 좋은 것 같아요. 매일 계속 27만 5천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일반 병실도 전문 간병이 보내주고 매일 14만원씩 추가로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고요. 유병자 간편 355 보험에서도 신간병 지원 일당 플랜이 탑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간병이 각 만원씩 이런 부분들도 큰 장점이 있고 종합 상해 상급병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더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20년 갱신형으로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매체에서는 일반 병실, 간호 통합 병실 모두 보장해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은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현장의 실제 사례를 보면요. 제 고객들 중에 두 분이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어요. 매일치로 가입했던 일반 병실 7위, 간호 통합 병실 7위, 이렇게 해서 입원해서 간병인도 쓰고 1단까지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매일치 같은 경우는 간병인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간호 통합 병동에서도 27만원, 총 보장이 29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타다는 간호간병 여러 가지 금액에 대해서도 매치 대비 아무래도 보장 금액이 더 크다는 거죠. 메리츠가. 근데 DB에서도 31만원까지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한도가 메리츠보다는 DB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한도가 좀 높게 구성이 된다. 자, 지금 한 30명 정도 들어오셨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가 좀 많이 안 누르셨는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 보호망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보자 5번까지 이런 부분들도 저 보호망 예정부터 많이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리츠가 정답이다. 업계 단독으로 4억 1천만 원. 이거는 예정부터 저 보호망이 많이 올려드렸잖아요. 또 걸려도 또 받는 안보험이죠. 그래서 5번까지 보장을 해주는 4억 1천만 원까지. 타다는 거의 미운형인데 롯데랑 몇 군데가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매회 25%, 체증형, 수술비, 암진단비, 유산도 최대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보장이 되고 보장은 최대, 보험료는 최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아무래도 타사 대비 5번, 타사는 달랑 1번, 그리고 5천만원, 기준일 때 23,000원, 타사는 25,000원, 암수술비도 매회 체증형으로 쭉쭉쭉쭉 올라간다. 하지만 타사는 올라가지 않는다. 체증형이 아니다. 암에 또 걸릴 줄이야. 메리츠로 가입시켜 드린 게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네, 이건 뭐 메리츠에서 맞는 자료이기 때문에 메리츠 자랑만 하고 있습니다. 자, 메리츠 안보험이 소개의 비결 영업이에요. 유방암, 담낭암 총 보장이 2억 375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타산은 7,500만 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보면 아무래도 메리츠가 진단비나 수술비 여러 가지가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빨간 복선이 8월 신상 소개죠? 맞습니다. 지금 8월 첫 시간 메리츠 화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통합암, 전이암 최대 5번까지 그 보험료는 최저죠? 세상의 모든 암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통합암, 소외감, 소화기암, 10대, 15대 고액암, 10대 암, 4대 고액암 이 모든 걸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전이암이나 진단비도 림프전, 전이암, 특정 전이암 이 모든 것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메리츠 통합암 타사 대비 5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5천만원, 최대 보장은 5,525, 2억 5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대 남성 기준일 때 23,000원 정도, 타사는 25,000원 정도. 빨간 목선이 자세히 알려주세요.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12개 보험회사 설명해 드리려면 한 회사에 20분씩만 해도 몇 시간 이거 2시간 이상 되겠네요. 대형 회사 하고 잘 팔리는 회사 위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최대 2배까지 늘어나는 업계 단독 매회 체증형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암, 유사암, 체증형 수술비까지. 그래서 진단비가 꽉 찬 고객 수술비로 추가가 보장이 되고요. 아유, 골든라인님 좋았어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얼른 들어오세요. 기간 경과 없이 수술 시 체증 보장 그리고 평생 회담 보장이 되기 때문에 1회에 1,500만원이면 2회에 1,800만원, 3회는 2,200만원, 그 다음에 4회는 2,600만원, 5회는 최대 3,000만원까지. 그동안 쉬셨나봐요, 골든라인님. 네, 푹 쉬었습니다. 오늘부터 쭉쭉쭉 좋은 상품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주변에 또 많이 추천해주세요. 암도 체증형이 있나요? 네, 암진단비나 수술비도 체증형이 있습니다. 오늘은 메리츠 화재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체증형 수술비까지 암진단비 1,000만원, 유사암 200만원, 40세 남성 기준으로 매회 25%까지 체증형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 타사는 이게 파란색이 어디죠? 현대. 이건 DB죠? 체증형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또한 매지가 워낙 저렴하다. 자, 신장은 메리츠다. 전 연령 주요 사망 원인 2위가 신장질환이에요. 생명과 연결된 신장, 대표적으로 비수술, 스텐드 삽입술 많이 하죠. 평균 비용이 약 800만에서 1000만 원. 지속적인 관리도 하고요. 1년에서 4년마다 재수술도 91%가 시술 많이 한다는 거죠. 자, 통합, 잔여, 간병까지 완벽하게 일단 기타 부정맥 1000만 원, 혈정 제거, 네, 카테터 300만 원, 어깨 유일하게 보장이 돼요. 타산은 거의 보장이 안 되던가 100만 원, 50만 원밖에 가입이 안 돼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 매회 보장, 체증형으로 어깨도 유일하게 2000에서 5000까지 가입이 되고요. 내혈관, 그 다음에 신장, 산정 특례도 3000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 자, 신장 진단비가 중요할 줄 알았더니 수술비가 진짜 중요해졌어요. 왜 진단비가 강조가 되니까요?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수술비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메리츠 같은 경우는요, 1억 5천까지, 타산은 1억까지 되기 때문에 체증형으로 계속 쭉 일단은 수술비가 올라가고 증액 때문에 계속 한도가 올라간다. 이게 매우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매회 주는 수술비의 중요성이에요. 신장, 스탠드 시술, 스탠드, 그물망 도관으로 넓혀주는 시술,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한도가 좀 높게 들어가고 보장 범위도 넓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신장 든든하게 보장 준비하기. 협심증 스탠드 삽입술 많이 하잖아요. 최대 1억 2,400만 원까지. 첫 치료 시 6,300만 원. 그 다음에 2회 시에는 2,800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3회 시에는 3,300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주 이상한 게 계속 뜨네요. 네. 자, 검사부터 진단, 수술까지. 빈틈없이 신장 보장이 가능하고요. 메리츠 같은 경우는 부정맥 검사, 네, 이런 부분들도 좀 높게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부정맥 또 1000만 원, 카테터 혈정도 거의 300만 원, 체증형 수술도 5000만 원까지. 하지만 타산은 이렇게 좀 많이 비교 차이가 있죠. 부정맥 또 1000인데 500, 카테터 혈전도 있는데 타산은 담보가 없다, 체증형도 담보가 없다, 산정특례 진단비도 메리츠는 뭐 통합이든 잔여든 간편이든 3000만 원 되지만 타산은 달랑 고작 겨우 2000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는 부분들. 자, 신간병인도 출시가 되었어요. 신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그래서 일당 만 원만 가입해도 매일 13만 5천 원까지 지급을 해준다. 이게 과연 무슨 소리일까요? 저 보험안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355 담보 하나로 올인원. 그래서 간호간병 입원 시에도 13만 5천 원까지 간병인 지원도 보장이 되고 여기다가 요양병원 보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간편한 355 여기서 보시면 간호간병 그다음에 일반 병동 모두가 유리한 메리츠 간병인 그래서 15세에서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체리사님 날씨가 너무 더워요. 보호막님 음식 건강 조심하세요. 네, 감사드리고요. 다람쥐님, 수술비에 시술은 비포함인가요? 시술도 수술에 포함이 돼요. 예, 수술이 아니라 시술도 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상급 종합병원, 메리츠, 타사 대비 간병인 플러스 14만 원도 보장이 되고, 간병인 미 사용 시에도 15만 원. 하지만 타사, 현대나 DB나 KB는 안 된다. 간호간병도 현금이 27만 5천 원까지. 하지만 타산은 적게 가입이 되더라. 자, 종합병원도 간병인 사용, 간병인 플러스 10만 원까지. 간병인 미사용 시에도 11만 원. 하지만 타산은 거의 보장이 안 된다는 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현금으로 23만 5천 원까지. 하지만 타산은 거의 안 된다는 게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다리던 그 담보. 335나 355. 이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처음에는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진단. 그 뒤에는, 6대 진단이죠. 네, 3은 뭐 입원 수술. 5는 5년에 입원 수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만 간단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기다리던 바로 그 담보. 유병자 심장 업그레이드예요. 부정맥,
기타 부정맥.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기타 부정맥 심장이 발랑발랑하고 저 쫄깃쫄깃하고 답답하면 기타 부정맥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표준형에서 많이 가입을 했지만 그것도 유병자 335나 355에서 기타 부정맥 1000만원까지 탑재가 된다는 거. 요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혈종종의 치료비 10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세 번째는 카테터 혈정도 혈전도 300만원까지 기계적 혈전 치료비는 타산은 아예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메르츠가 정말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타사 대비 기타 부정맥, 카테터, 뇌혈관 허혈성 체증형, 뇌혈관 심장 산적 특례 이 모든 부분에서 타산랑 비교해도 월등히 메르츠가 앞서고 있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생보형 종수습이에요. 통합 어린이보험 따라올 수 없는 종수두비의 팩트 체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담보가 있지만 선천 질병 아니면 심장 중경 예 그리고 Q 코드 선천성 이런 코드가 메르츠가 보장이 되지만 거의 그래도 현대로 많이 가입하잖아요. 어린이보험이나 태아보험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 보면 태아보험이 메르츠가 한도나 보장 범위가 넓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가입 전에 질병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타사 대비 아무래도 보장 범위도 좋고 면책 감액 없이 즉시 90일 면책 그 1년 미만에 뭐 50% 1년 지난 100% 이런 촌스러운 거 없어요. 이런 모든 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메르츠 태아보험도 많이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메르츠 어린이보험 내만 같은 우리 아이 어린이보험이에요. 성장하는 아이죠. 20세에서 35세까지 다빈도 최대 보장이 되고요. 어린이보험 이번 달까지는 35세까지 가입이 돼요. 다음 달 9월 달부터는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일단은 15세까지만 어린이보험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8월 달에는 어린이보험 절판 달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보험 35세까지 이번 달 무조건 무조건이야 빠라라라라라 일단 35세까지 가입을 하셔야 된다. 네, 이런 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빈도 이런 부분들도 최대 보장이 가능하고요. 성장하는 아이 그 다음 메르츠 같은 경우는 순농증, 맹장수술 이런 부분들도 보장이 되고 2030 세대에도 메르츠 제왕절개, 추간판 고정술도 높게 가입이 되더라. 그리고 생보형 1호종 수술비도 1조 20부터 30, 100, 500, 10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흡입천자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두 개 다 같이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자, 더 좋은 알파. 이거는 15세부터 65세까지 가입이 되지만 나와 내 부모님까지. 그래서 중년, 노년, 다빈도 최대 보장이 되고요. 40, 50 중년에도 60, 70 노년에도 이 모든 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생보형, 1호종 수술비, 흡입천자 이 모든 것도 가입이 되고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업계 최대 보장이에요. 간편한 355. 유병자 만성질환 종합병원 이용률도 종합 입원에는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한도가 올라갔다. 그래서 종합병원 일단 11만원, 상급병원 15만원, 간병인 사용시에도 1대1 간병인 일당 14만원이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간병인도 지원되고 14만원도 넣었기 때문에 1 플러스 1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 입원 10만원 한도가 상향 조정이 됐다. 그래서 보험료도 그리 비싸진 않는다. 물론 60대 되면 거의 모든 보험사가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세 50세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다. 자, 내만같이 어린이 보험이에요. 우리 아이 입원 걱정 없이 월 2만원대로 1인실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폐렴, 장염, 바이러스, 그 다음에 전염력, 노파 1인실까지 입원이 불가피하고요. 그리고 종합병원, 일단은 입원시는 11만원, 상급병원은 21만원, 수두시 입원은 26만원 이렇게. 그러면 전부 다 합치면 얼마 이거? 예, 금액이 워낙 크죠. 이렇게 해도 일단은 어린이 요즘에 그리고 저도 새 자녀를 키우고 있잖아요. 아들 아들 딸. 그런데 어린이들 특히 응급실 비응급실 많이 입원을 해요. 특히 고열이 나면 솔직히 병원 가면 그냥 빨개 벗고
뭐 체중 대고 뭐 이렇게 물수건으로 한 번씩 미지근한 물로 하고 하거든요. 솔직히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응급실에만 가도 입원으로 6시간 있으면 간주를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입원비가 중복해서 나오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7080, 3만원대. 암 치료비도 지금 8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하고요. 체력, 합병증 부담으로 수술보다는 명영 항암 치료도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도 요즘에 고령화 사회, 70세, 80세, 요즘에는 90세까지 가입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비교해서 일단 메리츠는 표적 항암, 면역 항암, 항암 방사선 최대 보장 8천만 원까지. 하지만 타사 대비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메리츠가 따봉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빨간복숭아님, 어린이 보험에 무슨 일이 있나요? 보장이 아주 빵빵이었네요. 8월 달은 이슈예요. 작년 8월 달 기억나세요? 유사암이 축소가 되던 8월 달. 근데 이번에는 전방위 때는 손해보험 쪽이 이슈 사항이 별로 없었어요. 이번에는 8월 달에는 어린이 보험, 운전자 보험, 단기간 종신보험이 절판하니 절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 보험은 9월 달부터는 15세까지만 가입이 돼요. 근데 지금 8월 달에는 35세까지. 특히 어린이 보험이 장점이 성인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 선택 특약이 많고요. 특히 납입면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보험을 적극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자, 메리츠 변호사 선임비 급수 상관없이 모두 선지급이 되고요. 그래서 1급부터 3급, 14급 약관에 보장 동일하게 선지급이 된다. 하지만 뭐 DB나 타사는 거의 다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모두 선지급이 되는 매치로 좀더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대인 벌금, 대물 벌금, 변호사 선임, 교통사고 처리연금, 교통사고 처리연금, 뭐 6주 미만 시와 6주 이상 이 모든 걸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이거 자꾸 뒤에 여기 자꾸 뜨는데 이거 없앨 수 있는 분, 네,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없애요? 이거 제가 계속 X 하는데 라이브 할때뭐 이게 10분인가 20분마다 계속 떠요. 이거 없앨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댓글로 좀 공유 좀 해주세요. 아, 신경 쓰이네요. 제가 생각보다 컴맹이라. 네. 자, 저도 뭐 저기 포메리안을 키우고 있는데요. 페퍼민트. 네, 그래서 일단 업계 유일하게 치료 후에 자동 청구되는 펫보험. 그 청구가 쉽다. 제휴병원. 뭐 치료에 집중. 병원비 결제. 심사 후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어플 설계가 가능하고요. 최대 10%가 할인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료가 좀 비교하시면 매치가 매우 큰 장점이 있고. 그다음 요즘에 뭐 태풍, 폭우로 인해서 주택 손해 이런 부분들도 태풍 피해나 누수, 화재 이런 부분들도 단돈 1, 2만 원대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20만 원까지 특별히 제고. 네, 그래서 이번에부터는 6월 달부터 따로 나왔어요. 그래서 20만 원까지는 특별히 제고 아닌가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보험료 1년 동안에 100분의 1로 해가 100, 100분의 10, 10 아니면은 3만 원, 그래도 아니면은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에 20만 원까지는 뭐 적은 금액으로 일단 고객들한테 선물을 할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